아, 근데 와이프가 2006년도에 제가 이게 무릎 다친 수술했을 때 옆에서 얘기해 준 게 아, 지금 이런 시련은 우리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큰일 났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이야 이 해피엔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우승 결정전에서 90분 풀 경기를 소화하고 우승컵을 들면서 은퇴를 한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. 그리고 화려한 은퇴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경기장에 은퇴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운동장에서 이런 많은 이제 팬들이나 이런 모습 경기가 끝났는데 전부 다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. 보통 보면은 막 몇 분 전에 차 막힌다고 나가시잖아요. 나가죠. 안 나가고 유니폼 이렇게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. 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직도 아, 진짜, 막 그런데 저도 지금 막 울컥할 것 같아요. 예. 그때 느낌이 계속 아직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 분들이 이제 내가 밑에서 위로 못 쳐다보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면 사람이 말이 안 나오는 거를 나 그때도 처음 알았어요.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 처음 알았는데 2006년에 처음 알았고 막 그 영화 배우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 있죠. 너무 유려하고 다 거짓말이야. 다 거짓말. 진짜 다 거짓말이야.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? 절대 안 나와요. 말을 이 눈물을 정말 감정에 복받쳐서 이런 뭐 안 나오죠. 네. 팬들은 이제 막 들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싶어서 말하는데 막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화려한 은퇴식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. 아 저는 사실 그 라이언 킹의 등장보다 은퇴가 사실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박수 칠 때 떠나시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싶었는데요. 근데 요즘은 그 은퇴를 하신 게 맞나 싶으실 정도로 너무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보면서 아 은퇴하셨는데 조금 쉬고 싶으실 때도 됐는데 아 저는 지금 제가 쉬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걸 쉬고 있는 거지. 그렇지, 이걸 쉬고 있는 거지. 매일 23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하고 싶은 거 하니까. 너무 편하고 그렇지. 지금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다른 스포츠들. 저 어릴 때 꿈이 만능 스포츠인이었거든요. 예. 어떠한 스포츠든 빨리 해서 도전해보고 어떠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쉬는 동안에 농구도 하니까 농구에 대한 또 매력도 빠지고 그렇죠. 그런 도전 의식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쉬면서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골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쉬고 있는 동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